얼마 전에 한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자조 섞인 농담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60대 초반인 이분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시겠죠? 네, 여러분 절대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네, 여러분 중에 혹시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물론 당연히 없으시겠죠. 서로 다음 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분은 똑같은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 내일의 삶 역시 충실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삶을 살아오면서 보아왔던 원칙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운은 과연 어디에서 올까요? 네,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옵니다. 그럼 운은 언제 올까요? 네,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시면 여러분의 행동이 만들어지시게 되고 이 행동이 바로 운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운이라는 것은 늘 여러분이 행동하실 때마다 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행동이 좋은 행동이면 좋은 운이 올 것이요. 이 행동이 나쁜 행동이면 나쁜 운이 오게 되겠죠. 여러분 아마 오늘 아침 여러분 집을 나서시면서 여러분의 표정은 즐거운 표정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며 또한 찌푸린 표정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네, 이를 본 누군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셨었겠죠. 뭐 좋은 일 있어? 표정이 아주 밝은데? 네, 이것이 바로 이미 여러분 주변에 좋은 운이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그 증거인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하루 종일 이런 일이 생길 것이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려고 하다가도 여러분의 즐거운 표정을 보고 조용히 웃으면서 말을 하였을 테니까 말입니다. 물론 틀림없이 여러분은 오늘 하루는 참 즐거운 하루였다라고 생각하시며 저녁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의 즐거움은 과연 누가 만들었나요? 네, 바로 여러분이 만드신 거예요. 물론 이러한 하루하루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면서 여러분은 운의 선순환의 고리에 오르실 수 있을 것이고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이 운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은 분명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난 안 돼. 아유 내가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나와는 분명 달라.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분명 다른 사람보다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네, 이리하여 나는 그저 적당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다고 스스로를 규정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네, 물론 저에게도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우리의 사주는 어때요? 우리 아기는 나중에 뭐 하면 될까요? 우리의 크게 성공할까요?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사주학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 타고난 선천운보다 후천운이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후천운이라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며 이 후천운을 통하여서만 성공이라는 것도 번영이라는 것도 부유함이라는 것도 행복함이라는 것도 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네, 그 어떠한 사람도 태어나는 순간에 행복을 점지받은 사람도 없으며 또한 부유함을 점지받은 사람 역시 없다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항상 스스로를 딱 그만큼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니까 그만큼의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의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그 사람은 분명 여러분이 보지 않는 곳에서 피눈물을 흘리셨기에 여러분은 그 사람을 여러분과 다르다고 보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움직이십시오. 지금 행동하십시오. 네, 그 행동과 움직임이 바로 여러분의 운이며 또한 여러분의 그 운은 바로 지금부터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여러분에게 또 누군가는 말을 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자기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현대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거를 살아갔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네, 왜 이럴까요? 분명 지금의 여러분들이 과거의 우리 부모님들보다 못 먹는 것도 아니며 또한 못 입는 것도 아니며 또한 못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네, 우리가 늘 보는 매스컴을 통해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맞습니다. 친구는 지금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나는 5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 나는 불행한 것이며
친구는 벤츠를 타고 있는데 나는 제네시스를 타고 있으니까 또한 나는 불행한 것이며 친구 아들은 서울대에 입학했는데 내 아들은 고려대에 입학했으니 또한 나는 불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합니다. 분명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말이에요. 물론 이 부러움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성장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요. 절대 이 부러움이 자신을 자책하는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네, 이 행복이라는 것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며 또한 이 작은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을 번영하게 만들며 여러분에게 행복한 삶을 선물하는 것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감사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잘 성장해주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벗들이 여러분과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있는 것,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행복이며 이 행복들이 쌓이고 쌓여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번영하는 삶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이 운이라는 것은 절대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 번째가 고난과 역경을 즐기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행복, 참된 번영, 참된 즐거움은 반드시 이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간 이후라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이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지 않고 참된 즐거움, 참된 번영을 만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늘 성공한 사람, 번영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의 그 화려한 면, 겉면만 보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들이 그 행복과 번영, 성공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에 관해서는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늘은 반드시 성공과 행복을 주기 전에 고난과 역경을 먼저 준다는 것을 말이에요. 네, 물도 바위 절벽을 만나야 비로소 아름다운 폭포가 되는 것이고요. 어디든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는 법이고요. 또한 장대 같은 폭우가 쏟아지고 난 이후라야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분명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삶의 행복과 번영 역시 여러분의 눈앞에 와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한 지금 이것만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삶은 끝없는 행복이 쏟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이 더 안타까운 것이죠. 네, 이것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이 고난과 어려움, 여러분이 먼저 맞는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다가올 행복과 즐거움을 생각하시며 조금만 참으십시오. 분명 여러분의 그 오르막만큼의 내리막 또 편안한 길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운이 언제 오는지 또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분명 세상 모든 것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이며 또한 세상 모든 것은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 변해가는 것입니다. 늘 좋은 마음, 좋은 행동으로 좋은 운만 얻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저는 늘 여러분 가정이 행복과 번영, 사랑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또 그러한 길로 안내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